자,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 뭐라고 했죠? 명사. 그죠?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한번 더? 명사가 올수 있다. 배웠죠? 그리고 우리 주어는 누구 앞에 오는 거다? 보통은 동사 앞에 오는 거다라고 했지만 주어가 길어질 수 있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단어가 무조건 주어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저번에 보여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 주어는 해석을 할때 끝에 뭘 붙이죠? 네 글자? 은, 는, 이, 가를 붙이죠. 다시 한번. 은, 는, 이가를 붙여요. 주어는. 해석을 할 때. 요거 이해됐지? 그리고 주어 다음에 우리 썼어. 주어를 쓰고 나서 써야 되는 말이 뭐야, 이젠? 동사를 써야죠. 항상 주어 다음에 써야 될 말은 뭐예요? 동사를 쓰는 거야. 주어 다음엔 동사. 이게 한국말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동사를 가장 마지막에 쓰죠. 근데 영어는 주어를 쓰고 나서 동사를 쓰는 게 다르죠. 우리나라 말하고 차이점이 이거거든. 그러면 동사는 우리가 보통 뭐뭐 하다, 뭐뭐이다, 무슨 무슨 상태이다, 뭐뭐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동사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사의 종류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죠?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배웠고, 일반 동사는 뭐다? 비동사와 조동사를 뺀 나머지다. 이렇게 했고요. 지난 시간에 또 우리 뭘 했냐면, 단수 주어다. 자, 주어가 단수다. 그럼 뒤에는 무슨 동사? 단수 동사. 다시 한번, 단수 주어 다음에는 단수 동사 쓴다. 그럼 복수 주어 다음에는 복수 동사를 쓰겠죠. 다시 한번, 단수 주어 뒤에는 단수 동사, 복수 주어 뒤에는 복수 동사를 쓰겠죠. 그럼 이제 단수 동사, 복수 동사 배웠단 말이지? 단수 동사는 뒤에 뭐가 끝난다? 단수 동사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쌤이? 보통 뭘로 끝나는 게 단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단수 동사는 뒤에 뭘로 끝나는 말? S로 끝나는 게 단수 동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봐요. Is was, has, does, eats, likes, loves. 기억하시죠? 일반 동사에 s가 붙는 게 뭐다? 단수 동사다. 그럼 반대로 s가 안 붙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복수 동사이거나 동사 원형이거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동사는 s로 끝나면 뭐다? 그게 단수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갑시다. 자, 오늘은 동사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했고요. 비동사도 저번에 뜻 알려드렸죠? 오늘은 목적어 한번 갑시다. 목적어. 형광펜 꺼내시고요. 목적어는요, 어디에 쓰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맨 앞에 우리 주어 썼어요. 그 다음에 뭘 썼어? 동사 썼죠. 그 다음 써야 될 말이 목적어 혹은 보어죠.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예전에 배운 거니까 잠깐 보기만 하세요.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예전에 배운 거예요. 주어 썼죠? 동사 썼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가 나올 차례야? 목적어가 나오거나 혹은 보어가 나오거나. 배웠죠? 그러면 쌤이 이렇게 써볼게요. 목적어라고 한글로 써봤어요. 주어는 아까 우리가 명사다.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뭘까요? 명사겠죠. 이렇게 써봤단 말이야. 그죠? 목적어 우리가 오라고 표시할 건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썼어요. 지금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해볼게.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이번엔 보어라고 한번 써볼게요. 좀 이따 보어 배우겠지만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우리가 명사가 있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둘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주어 동사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이걸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어랑 뒤에 나오는 명사랑 다르다. 그치?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다르면 우린 뭐라 불러? 목적어라고 불러. 그럼 이번엔 주어랑 뒤에 나오는 명사랑 같으면 이건 보어라고 불렀죠.
기억해? 네. 이건 기억하니까 안 써도 되는 거야. 이해하면 되거든. 그러면 오늘 배우는 건 목적어란 말이지? 목적어는 해석을 어떻게 붙일까요? 끝에 을, 를을 붙여요. 을, 를. 그래서 색칠할 건데 목적어는요 누구누구가 뭐뭐를 하다. 봐봐. 다시 한번 누구누구가 봐봐요. 가, 을, 하다. 이 말 기억해봐. 은는 이가가 붙으면 얘가 뭐겠어? 주어. 을, 를로 끝나면 목적어 하다로 끝나는 건 동사겠죠. 네. 다시 한번 은는 이가로 끝나는 게 뭐겠어? 주어. 을, 를로 끝나는 건 목적어. 뭐뭐 하다 동사. 그래서 영어는 주어 쓰고 목적어를 쓰고 동사는 지금 해석은 마지막에 했죠. 네. 영어는 다시 한번 주어를 쓰고 나서 동사를 써요. 영어는. 근데 해석은 언제 했어? 마지막에 하죠. 그럼 목적어 해석 언제 했어요? 지금 다시 보면. 주어 다음에. 목적어부터 하죠. 다시 한번. 주어 다음에 우리 뭘 해석해야 돼? 목적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주어가 뭐뭐 하다,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배운 거다, 얘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어? 누구누구가 목적어를 한다. 내가 영화를 본다. 내가 숙제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내가 봤다. 영화를. 이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부터 해석을 한다? 주어부터 해석을 한다. 그 다음 뭘 해석하자? 목적어 해석하자. 동사는 언제 해석하자? 가장 마지막에 하자. 연습하세요, 이거. 됐죠? 이건 이해된 거지? 안 써도 돼요.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형광펜으로 색칠하자고 했잖아요. 누가 뭐뭐를 하다 해서 을 또는 를입니다. 그래서 을, 를. 을, 를 써주세요. 누구누구가 뭐뭐를 하다 해서 을, 를에 해당되는 말까지 색칠하세요. 목적어는 을, 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목적이 되거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한국말로 먼저 선생님 해볼게. 봐봐. 선생님 봐봐. 나는 산다. 라는 말. 나는 보았다. 라는 말이라. 자, 나는 산다. 뒤에 뭔가 더 쓸 거 있어? 없어? 살다. 샀다 말고 살다. 뭘 써야 돼요? 자, 어디 어디에 산다라고 한다고 했죠? 을을부터 안부터. 그러면 산다라는 동사는 뒤에 나오는 게 목적어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이번엔 나는 보았다. 뒤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뭘 봤는지 써야겠죠? 그러면 뭐뭐을를 봤다가 되잖아, 그지?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목적어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 목적어를 쓰는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타동사라고 해요. 그럼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뭐라고 할까? 그걸 자동사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문장 구조는 크게 이렇게 보는 거야. 주어 나오고 동사만 있어도 되는 문장이 있고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주어, 동사를 쓰고 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 없이 혼자만 나와도 되는 동사 있지? 다시 한번. 뒤에 뭔가 대상이 필요 없는 단어들이 있어. 대상이 필요 없는 거. 그걸 뭐라고 할까? 그걸 우리는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라는 게 뭐냐면 자동사는요 뒤에 뭐가 필요 없어?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그래서 자동사는요 여기서 끝나고 얘는 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만 해석이 끝나는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신은 존재한다 라고 해볼게. 신은 존재한다. 뒤에 더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럼 존재하다 라는 단어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게 자동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 나는 간다? 나 간다? 뒤에 더 필요해? 없어도 되죠? 그죠? 그가 온다? 그가 올 거야? 필요 없죠? 그게 자동사예요. 쌤이 지금 얘기했던 단어들이 뭐냐면 go, come, 산다라는 단어는 live.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발생했다. 뒤에 더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럼 얘도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개념은 뭐다? 뒤에 한 번 더 목적어가 필요 없이 끝나는 게 자동사예요. 그러면 얘는 목적어잖아.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타동사라고 한다고. 타동사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해요. 목적어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할까? 뭐뭐을, 를로 끝난다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단어가 바로 타동사예요. 혼자서는 안 되고 타가 뭐냐면 남의 도움이 필요해. 그게 타동사예요.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이 혼자 써도 돼 라는 게 자동사고. 다시 한번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을 배웠어요. 우리가 자동사는 뭐다? 목적어가 없는 게 필요 없는 게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우리 뭐라고 한다? 타동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쌤이 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어도 명사예요. 그쵸? 둘이 관계가 어떻다고요? 주어랑 뒤에 있는 명사랑 같았어요? 달랐어요? 이거 달랐어요. 그래서 보시면 책에 예문 있으니까 Sarah cooked pasta. 명사죠? 명사죠? Sarah하고 pasta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파스타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을, 룰로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해석 어떻게 했어요? 세라는, 은느니가 붙여서 세라는 파스타를. 지금 이디 붙으면 과거 동사예요? 그럼 하다가 아니라 했다로 쓰는 거야? 그럼 cooked니까 요리했다죠. 다시 한번 세라는 파스타를 요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정리 한번 할까?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개념 정리해 주시고요. 아, 요거 써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라고요? 한 번 더? 명사다. 요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한 번 더. 자, 다 적었죠? 자, 같이 보자 또. 자, 다시 한 번.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누구라고요? 한 번 더? 명사.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명사,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명사. 이렇게 된 거야. 명사. 자, 목적어는 해석 어떻게 하자고 끝에 을, 를 붙여서 한다. 그리고 목적어를 뒤에 가지는 동사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해요? 방금 썼는데 타동사. 다시 한번 목적어를 가지는 건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뭐라고 할 거야? 그건 자동사. 다시 한번. 목적어가 필요해. 그럼 무슨 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어. 그럼 뭐야? 자동사. 됐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는 주어와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 배운 거야. 그래서 누가 또 온대? 명사 올 수 있는 거야. 대명사. 또 명사죠.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하는 말이 올 수 있다. 이 명사 역할을 하는 말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많아요. 오늘 기억할 건 쌤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야? 명사.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명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주어는 우리가 뭐로 표시했었어? 아까 S. 동사는 V인데 쌤이 아까 타동사라고 알려드렸죠? 선생님들은 어떻게도 표시하냐면 타동사를 VT 이렇게 표시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게 타동사의 뜻이에요. VT. 그리고 목적어는 O라고 표시합니다.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어, 동사, 목적을 표시하는 거 선생님들이. 되셨어요? 해석되죠? Sarah는 뭐? 파스타를 요리했다. 과거니까 했다로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만약에 현재 시제야. 만약에 봐봐. 현재면 연습해봐. 이게 현재 시제면 cook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될까? 쿠킹이에요? Sarah 쿠킹이야? Is cooking? 또 좋고. Is 안 붙이면. 지금 주어를 다 봐봐. 이름은 3인칭 단수. 그럼 주어가 단수죠? 단수 주어죠? 그러면 무슨 동사 써야 돼? 단수 동사 써야죠? 그렇지. 이럴 땐 S를 붙이죠. 그럼 미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 동사는 현재 시제일 때는 단수, 복수로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ED가 붙은 무슨 시제? 과거 시제일 때는 단수, 복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미리 조심해야 돼. 다시 한번 우리가 일반 동사를 쓸 때 단수 동사, 복수 동사 배웠단 말이야. 그죠? 그건 어떨 때 신경 쓴다? 현재 시제 동사일 때는 신경을 쓰는 거지만 이렇게 D나 ED가 붙어있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일 때는 단수 복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는 거야. 우리 아직 1과도 안 들어갔으니까요. 아직 1과도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들어가죠. 오늘은 안 들어가요? 보고요. 여러분들이 되면요. 그 다음 보세요. 이 두 개 문장을 잘 보세요. 이제 봐봐. 얘가 주어였어. 동사였어. 목적어였어. 여기서 끝났죠. 얘는. 이번엔 밑에 보세요. Sarah cooked us. 이렇게만 끝나면 해석이 어떻게 돼버려? Sarah가 우리를 요리했어? 우리가 음식 재료야? 말이 안 되지. 그럼 잘 봐요. 이제 잘 봐요. 얘가 또 주어거든. 선생님 주어 표시할게. 얘 동사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어 us인데 명사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파스타 명사죠. 잘 봐야 돼 이제. 여기 us하고 파스타만 보세요. 우리랑 파스타랑 같아? 우리가 파스타야? 아니요. 절대 아니지? 그러면 이 둘이 다르다. 여기까지 된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참 잘 봐. 위에 있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하나 이렇게 쓰고 문장이 마무리 딱 끝난 거예요. 마침표가. 그치? 밑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하나로 나온 게 아니고 두 개가 왔단 말이야. 위에 거랑 다른 거 알겠어요? 모양이 다르죠? 자, 이렇게 목적어만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3형식 동사라고 해요. 이걸. 근데 밑에 보면 동사 뒤에 항상 얘들아 선생님 봐봐. 쌤이 항상 동사가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동사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목적어가 하나만 나온 거가 있고 명사가 지금처럼 두 번 나올 때가 있는 거야. 하나만 나온 걸 우리는 3형식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처럼 명사가 두 번 났는데 두 개가 달라. 이건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할 거냐면 4형식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us를 잘 보면 얘들아 이게 사람이죠. 그리고 파스타는 사물이죠. 그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간접 목적어 io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DO라고 불러요. 직접 목적어. 한글도 써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IO를 뭐라 불러요? 얘를 간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DO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슬슬 어려워지지, 이제. 어려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봐봐. 간접 목적어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에게 직접 목적어는 뭐뭐, 을, 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형식 동사는 이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여동사라고 부릅니다. 수여동사. 수여하다는 말 알아요? 수여한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수여한다. 좀 무슨 뜻이야? 상을 준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잘 들어. 이 수여라는 말이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해석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해 주다 이렇게 해석해요. 얘는 한다였죠. 했다. 얘는 해준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해보자. 항상 주어 먼저 해요. 그래서 Sarah는 누구에게? 우리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 무엇을? 파스타를. 다시 한번. Sarah는 우리에게 파스타를 마무리 요리해 주었다. 뭐뭐 해 주었다. 과거니까요. 됐나요? 다시 연습해. 적기 전에. Sarah는 우리에게 파스타를 요리해 주었다. 요리해 주었다. 한 번 더. 요리해 주었다. 해석까지 쓰셔야 돼요. 쓰세요. 자, 다 적었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위에 거부터 다시요. 위에 있는 문장이 3형식, 밑에 있는 문장이 4형식이에요. 3형식은 특징이 뭐였다? 목적어가 하나죠. 다시 한번, 3형식은 목적어가 하나예요. 4형식은 특징이 뭐야? 목적어가 두 개. 다시, 목적어가 하나만 있는 건 몇 형식? 3형식이에요. 목적어가 몇 개? 두 개 있는 걸 우리는 몇 형식이라고 해요? 4형식이라고 해요.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럼 4형식은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주어부터 해보자. 주어는 아이오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사람에게, 사물을, 직접 목적어를 뭐뭐 해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게 4형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1형식도 배웠고 2형식도 배웠어. 3형식도 배웠고요. 4형식도 살짝 했죠. 하나 더 남았지. 몇 형식? 5형식. 5형식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되셨어요? 네. 5형식은 공부할 게 엄청 많거든. 오늘은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5형식은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거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만 하나 넘어갈 거야. 이제 보어 갑시다. 자, 보어는 우리가 좀 중요하니까 별표. 자, 보어는요 일단 우리가 몇 형식일 때 봤죠? 2형식일 때 한번 봤죠? 기억나세요? 포스트잇 꺼내보고. 자, 우리가 보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쌤이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알려줬거든. 주어, 그리고 나서 비동사. 자, 비동사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2형식 동사입니다. 그쵸? 그러면 요 뒤에는 올 수 있는 게 뭐뭐였냐면 두 가지라고 배웠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였지? 명사. 그래, 보어 자리의 명사. 두 번째는? 누가 올 수 있었죠? 이 자리에, 그렇지, 형용사가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온다는 건? 주어와 동격이다 라고 배웠죠. 기억했잖아, 그치? 형용사가 온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죠. 주어의 상태 설명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해석이 달랐잖아. 해석이 어떻게 달랐죠? 주어가 뭐뭐이다. 주어가 형용사 하다. 해석이 달랐죠. 다시 한번. 요리도 어떻게 해석했다고? 주어는 주어가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명사. 이번엔 주어가 형용사 하다.
해석이 달랐죠? 요 두 가지가 바로 누구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이야?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말이었고, 쌤이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 뭐라고 했죠? 보통 이렇게 L, Y로 끝나는 부사는 올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 누구 자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걸 보어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도 하냐면 주격 보어라고 해요. 그 말이 지금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주격 보어라고 여러분 책에 써 있어요. 주격 보어가 SC라고 합니다. 주격 보어. 그럼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어요. 뭐뭐였지?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누가 있었죠? 형용사. 부사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라고 배웠죠. 써봅시다. 한 번 더. 부사는 누구 자리에?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 적으세요. 자, 다 적었죠? 봅시다. 다시 한번.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된다. 누구? 명사나 형용사는 올 수 있지만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한 번 더.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한 번 더. 중요하니까요.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됐나요? 자, 이제 보어라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방금 했던 거. 그리고 목적격 보어. 두 가지 종류의 보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무슨 보어? 주격 보어. 두 번째, 목적격 보어.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보어는 이름이 두 가지예요. 근데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자세하기 전에 한 번 더 이 말 기억해봐.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럼 부사는 누구 자리에? 주격보어 자리에 올 수 없을 거고요. 부사는 목적격보어 자리에도 올 수 없겠죠.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로 잘 나와. 그래서 한 번 더 외우자. 이 말,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럼 보어 자리에 라는 말이 두 가지인 거 알겠어요? 무슨 보어 자리? 주격 보어 자리에. 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누구 자리에? 주격 보어 자리. 두 번째.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없구나. 자, 그러면 쌤, 주격 보어라는 건 몇 형식인가요? 우리 배웠잖아 방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주격 보어는 이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주격 보어라는 말이 들으면 이 형식이 떠오르면 돼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몇 형식일까요? 이게 바로 아직 우리가 안 배운 오 형식입니다. 쌤이 문장 형식은 1, 2, 3, 4, 5가 있다고 했죠? 지금 거의 조금씩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정리됐나요? 지워도 돼? 네. 자, 그래서 이제 색칠을 할게요. 형광펜으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색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자, 이제 하나하나 뜯어볼 거예요, 이 말을.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뭘까요? 그게 주격 보어예요. 다시 한번.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그게 주격 보어예요. 그러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그게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면 또 생각해야 돼. 얘들아,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이 보어라는 글자가 공통으로 들어가잖아.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치? 그럼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 두 가지. 명사랑
형용사였죠. 안 되는 거. 부사. 부사는 보호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러면 주격 보호 2형식이건 목적격 보호 5형식이건 공통적으로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명사랑 형용사죠.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라.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이제. 우리가 주격 보호 자리 아까 썼죠.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올 때는 하는 일이 뭐였지? 주어와 동격. 다시 한 번 더. 주어와 동격. 이번에 형용사가 오면요. 주어의 상태 설명이라고 했죠. 자, 5형식 간단하게 미리 볼 겁니다. 살짝 볼 거예요. 잘 봐요. 5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보고 적으세요. 목적어예요, 얘가. 그 다음에 쓸 말이 있어. 자, 여기 올 수 있는 말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뭘까요?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누구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그래서 5형식 동사죠? 얘가 목적어일 거야. 여긴 누구 자리라고 했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목적격 보어는 OOC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 이제 연애가 생각을 해봐. 여기에 명사를 쓰는 건 이름이 목적격 보어야 이거? 얘들아, 목적격 보어. 아까 주격 보어였죠? 이번에 목적격 보어예요.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쓴다는 건 무슨 관계일까? 하는 일이 뭘까요? 아까 주격 보어일 때 명사 올 때 특징이 뭐였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주어와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 올 때 특징이 뭐였어요? 주어와 동격. 까먹으면 안 돼.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오면요? 주어의 이 말을 다 외워야 돼. 주어의 상태 설명이라고 했어요. 잘 들었어요, 말 이제.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주격 보어는 누구랑 연관 지었어요? 주어랑 연관 지었잖아. 다시. 주격 보어는 누구랑 자꾸 우리가 엮었어? 주어랑 엮었잖아. 그래서 주어와 동격, 주어의 상태 설명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름을 잘 기억해. 원리를 알아야 돼. 주격 보어라는 말을 기억해봐. 왜 이름이 주격 보어겠어? 누구하고 자꾸 연관 짓는 거야? 주어라. 그래서 주어와 무슨 관계? 동격 관계이면 뭘 쓰는 거야? 다시.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올 때도 있고 형용사가 올 때도 있었죠. 응? 주어와 동격 관계일 때 쓰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격 관계일 때 쓰는 게 뭐예요? 그 주격 보어라는 자리에 오는 말이 뭐예요? 주어였어요? 아니었잖아. 필기 되는 거 보고 얘기하세요. 주어와 동격 관계일 때, 오늘도 적었어. 주어와 동격 관계일 때 쓰는 말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주격 보어 자리야. 계속 되돌이표 한다 지금.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말 두 가지 얘기해봐. 그 중에 주어와 동격 관계일 때 쓰는 게 뭐였어요? 명사였죠. 참 어렵다, 그지? 주어와 동격 관계일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명사였죠. 다시 한번 또 할게. 세 번째 하는 거야, 지금. 주어와 동격 관계일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명사. 이제 나오지. 명사. 그럼 이번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 뭐예요? 형용사를 쓰면 되는 거지. 얘는 이름이 목적격 보어예요. 이거 이해하고 가지 않으면 계속 헷갈릴 거거든. 여러분들이 문법을 처음 배울 때 문법을 어렵다 어렵다는 친구들은 왜 어렵냐면
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외우면 어려워. 목적격 보어는 누구랑 연관을 짓겠어요? 다시 또 할까? 주격 보어는 누구랑 자꾸 우리가 엮었니? 그건 돼? 자, 또 할게요. 주격 보어, 될 때까지 합시다. 주격 보어는 누구랑 자꾸 우리가 엮어서 봤어? 주어랑 엮어서 봤지요. 이제 퀴즈에. 목적격 보어는 누구랑 엮을까? 목적어. 아유, 똑똑하다. 아우, 힘들다.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우리가 누구랑 자꾸 엮어서 보라야 될까요? 목적어. 얘랑 보는 거예요. 이 목적어라. 목적격 보어니까. 주격 보어가 아니잖니? 이름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럼 문제 간다. 목적어와, 제 말 잘 들어야 돼. 맞춰야 돼. 목적어와 동격 관계일 때 쓰는 게 뭘까요? 목적어.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 다시 또 가! 응? 명사예요. 맞아요. 아, 딱 그 질문 또 하셨네. 똑같은 원리야. 이름만 달라지는 거야. 다시 한번 또 할까? 주어와 동격일 때 쓰는 말이 뭐야? 명사였죠? 주격 보어자리 뭘 쓰냐고 물어본 거요. 아가씨야. 다시 한번. 주격 보어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 온다고 했어. 그것까지 너희가 한 거야. 그 중에 뭘 쓸지 골라. 주어와 동격일 때 쓰는 게 뭐야? 명사. 어떨 때? 주어와 동격일 때. 이 말을 외워야 돼. 명사 어떨 때 써요? 주어와 동격일 때. 형용사 뭐 할 때 써요? 주어의 상태 설명일 때. 입 밖으로 나와야 돼. 그죠? 이번엔 목적격 보어자리 올 수 있는 게 두 개야. 아까처럼 이름만 바뀐 거라고 했어. 명사는 뭐 할 때 쓸까요? 우리가 주격 보어자리에 명사를 쓰는 건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주어와 동격일 때 쓴다고 했잖아요. 다시 또 물어볼게. 목적격 보어자리에 명사를 쓰는 건 언제일까요? 주어가 안 나오지 지금. 주어가 나오면 안 되죠 이제 아가씨야. 목적어랑 엮어야지 얘는. 목적어 상태 설명입니까? 정말이에요? 목적어의 상태 설명이에요? 아니요. 목적어가 뭘까? 아이고 힘들다. 동격. 얘는요? 목적어. 그렇지. 땡큐. 참 힘들어. 이름만 바뀐 거잖아. 아까 봐보면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랑 하는 일은 같아요. 같지 않아? 동격, 상태 설명. 아까는 주어라고 썼고 이번에 목적으로 쓴 것만 다르지 않아요? 그치? 그죠? 그러면 똑똑한 너희들은 하나만 더 해봐.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게 뭘까? 부사. 그건 잘하네. 그래요. 부사 안 돼. 왜 안 돼? 오늘 외운 말. 그쵸? 생 간 떨어질 뻔했다. 부사는 왜 안 돼요? 그럼 여기도 보어 자리 맞잖아. 목적격 보어니까. 네. 보어는 두 가지라면서요. 네. 돼요? 네. 이거 알고 가자. 아이고 힘들다. 1년 늙은 것 같네.
다 적었죠? 네. 또 해보자. 될 때까지 합시다. 헷갈리지? 긴장하지 말고. 목적어와 동격일 때 쓰는 말. 명사. 목적어의 상태 설명? 형용사. 형용사. 주어와 동격? 명사. 명사. 주어의 상태 설명? 형용사. 형용사. 목적어와 같을 때 쓰는 말? 목적어의 상태 설명? 형용사. 주어와 같다? 명사. 주어의 상태 설명이다? 형용사. 까먹지 마.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은? 부사. 부사는 누구 자리에 올 수 없다?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됐죠? 네. 됐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할 거예요. 이거 다 적었죠? 네. 이거 알고 가야 돼. 보세요. 이제 여기 문장 책에 써져 있는 거. 자, 책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Sarah 주어예요. 그죠? 주어인데 명사죠. 그리고 is 몇 형식이야? 아직 몰라? 네. 아직 몰라요. 우리 배운 건 1형식, 2형식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지? A good cook. cook이 뭐야? 요리사. 요리사죠. 관사에 쫙 배웠을 거야. 보이지 이제? 네. 그럼 무슨 요리사? 훌륭한 요리사. 자, 그러면 명사라고 셈이 써보겠습니다. 이제 주어랑 같은지 다른지 한번 봅시다. 어때요? 주어랑 명사랑 같아요, 달라요? 세라가 요리사 아니야? 같아요. 같죠? 네. 같은 뭐다? 보어 자리다. 그럼 얘 몇 형식이 돼요? 2형식. 이게 2형식이죠. 그래서 얘를 주격 보어라고도 부르는 거야. 돼요? 이번엔 we 주어죠? 주어죠? 또 명사야. call 동사죠? her 목적어인데 명사라고 써볼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자, 여기서 끝났으면 만약에 we call her 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녀를 부른다죠? 맞죠? 네. 혹은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한다. 이렇게 되고, 그죠? 네. 그런데 안 끝났지? 안 끝났잖아. 마침표가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뒤에 a good cook. 또 관사에 짝 명사가 왔어. 여기 명사 또 온 거야. 네. 자, 이번엔 얘랑 얘랑 보세요. her 그리고 cook. 둘이 같아, 달라? 둘이 같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명사랑 여기 있는 명사랑 같았어요. 이번엔 요 위에 거 한번 잠깐 보세요. us, pasta, 명사, 명사. 아까는 어땠죠? 아까는 달랐죠? 자, 달랐어요. 이번엔 같아요. 다시 한번 동사 다음에 명사가 두 번 왔어. 이번에도 두 번 왔죠? 두 번 왔고 두 번 왔죠? 다르면 몇 형식이지? 아까 4형식. 다르면 4형식. 같으면 5형식이라고 해요. 이게 5형식이야. 다시 한번 잘 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명사가 두 번 왔어 아까. 그치? 두 번 왔을 때 얘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잖아. 다르면 몇 형식이다? 4형식. 같으면 몇 형식이다? 계속합시다. 동사 뒤에 명사가 두 번 왔어요. 다르면 몇 형식? 4형식. 같으면 몇 형식? 5형식. 이건 외워야 돼. 이게 4형식과 5형식을 구별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쿡이 4형식 동사고요. 콜이 5형식 동사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별 어떻게 했죠? 뒤에 명사가 두 번 나왔는데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야. 여기를 보는 거야. 동사 뒤를 보고
동사 뒤를 보고 뭐가 왔는지에 따라 형식이 달라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명사가 두 번 왔어. 다르면 몇 형식이다? 사형식. 그걸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불렀죠. 같았어요. 몇 형식이다? 오형식이다까지는 됐지.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첫 번째 나온 명사를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목적격보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주어는 우리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뭐뭐을, 를 이렇게 한다고 했죠? 명사로 혹은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뭘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 우리는 그녀를 훌륭한 요리사 콜라 라고 부른다. 다시 우리는 그녀를 훌륭한 요리사 라고 부른다. 다시 우리는 그녀를 훌륭한 요리사라고 부른다. 해석되죠? 적으세요. 자, 다 적었죠?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별하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할 거야. 요 두 가지 다시 한번. 겉으로 보면 주어, 동사. 자, 이거 지울게요. 한 번 더. 이게 몇 형식인지 우리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명사, 명사. 똑같죠, 지금? 요것도 지워버릴게.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야.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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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지금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 구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명사 두 개를 봤을 때 같은지 다른지를 보면 돼. 다르면 사형식, 같으면 오형식, 다르면 사형식, 같으면 오형식. 그러면 사형식이 됐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게 사형식이라고 쓰이죠, 여러분들이? 사형식이 됐을 때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간접 목적어에게, 자, 간접 목적어에게 뭐뭐를 해준다. IO한테 DO를 해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오형식일 때는요. 이게 오형식이라고 아까 우리가 했어요. 그럼 해석 어떻게 했지? 목적어를 명사로, 다시 한번, 목적어를 명사로 동사한다. 됐나요? 자. 자, 쌤이 예문 두 가지를 써드릴 테니까 구별해 보세요.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 똑같이 메이드를 써봤어요, 쌤이. 여기도 메이드, 여기도 메이드. 몇 형식인지 구별해보자. 자, 여기 me하고 파스타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달랐어요. 이번엔 me하고 king은 어때? 같아요. 같죠? 오케이. 그러면 다르면 몇 형식이다? 사형식. 이건 사형식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간접? 목적어, IO. 이건 뭐가 될까요? 직접 목적어, DO가 되는 거야. 자, 이 밑에 거. 몇 형식이죠? 5형식이 되는 거고, 이건 뭐라 불러? 목적어. 이건 뭐라고 불러?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고 했죠? 이게 사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일 때는 해석 어떻게 했어요? 누구누구에게 사물은 을, 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보자. 그는 나에게
나를 해석하면 안 돼. 나를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나를이라고 할 거야? 그는 나에게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다. 됐죠? 그럼 주어까지 마무리. 자, 밑에 거는요. 그는 나를, 목적어니까 이건 을을 해석하는 거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까? 뭐뭐로, 뭐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낫겠지? 국어적으로? 여기선 이번엔? 그러면 그는 나를 왕으로 만들었다. 되죠? 쓰세요. 해석까지. 해석까지 쓰세요. 자, 그러면 다 적으셨죠? 목적격 보호자리에 지금 누가 온 거예요? A king 하면? 품사요. A king, 품사. 이게 주어예요. 주어는 여기 있는데. 우리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라고 아까 배웠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명사. 두 번째, 형용사. 그 중에 뭐 왔어요? 명사 왔잖아요. 배웠죠, 이거? 자, 이 문 하나도 없을 거야. 자, he made me happy.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주어겠죠? he. made는 동사죠. 일단 동사만 표시를 해보자. 동사니까. me는 목적어겠죠. 자, me는 동사예요. 몇 형식인지 몰라 아직. 아직 몰라. me는 목적어죠. 이번에 누가 온지 보세요. 형, 용, 사가 왔죠. 다시 한번 잘 봐. 쓰기 전에.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 이 순서 기억해.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 이걸 오형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누구 자리라고 할까? 목적격 보어 자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죠?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됐나요? 자, 형용사가 올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뭐 하게 라고 해석해요. 목적어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을을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만들어 주었다 하지 말고. 주었다는 여기라니까요. 주다는 사형식이야. 헷갈리지 말고. 다시. 그는 나에게예요. 을로 써줬는데.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참 어려운 문장이야. 그지? 쓰세요. 자, 쓰시고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말이 뭘 것 같아요? 부산 올 수 없죠. 그럼 부산 어떻게 생겼어? happily. 얘는 부산데? 부산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안 돼요? 이유? 부산은 보호자리에 올 수 없다. 한 번 더 쓰시면 돼요. 그 이유를 한 번 더 쓰세요. 부산은 보호자리에 올 수 없다. 쓰세요. 다 적으셨죠? 자, 볼게요. 같이 봐.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가 올 수도 있었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올 수 있었죠. 한 번 더.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가 오는 건 역할이 뭐야? 누구와? 누구와?
누구와? 목적어와? 목적어와 동격.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 맞죠? 하는 일은 목적어의 상태 설명.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상태야? 행복한 상태죠. 이해돼? 그러면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적어와 동격이라고 했죠? 내가 뭐야 그럼? 내가 왕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다시 한번 목적격 보호자를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명사와 형용사. 명사 오면 목적어와 동격. 형용사 오면 목적어의 상태 설명. 돼요? 그러면 이 문장 다시 보면 내가 뭐야? 왕이고 내가 어떤 상태야? 행복한 상태야. 만약 여기에 angry 나오면요? 그러면 그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지만 우리가 다르게도 이해해보면 그는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든 거지? 화가 난 상태로 만든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다 적었어요? 네. 목적어와 동격, 목적어의 상태 설명까지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문장 해석을 다시 해볼까? 요거 해석했나요, 우리? 아니요. 자, 요거 해봅시다. 위에 건 했죠? 했어요? 네. 아까 안 했다며. 아니, 우리는 해봐요 그럼. 우리는 그녀를 훌륭한 아까 적었다면서 책에 해석 적었어요? 아니요. 해석 적으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위에 건 적었어요? 다 적어요. 해석이 적으라 해야지. 문법은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해석 적으세요. 이 첫 번째 문장 요거. 요거 얘들아. 요거 요거. 여기 봐요. 여기 봐요. 해석 어떻게 했어? 사라는 훌륭한 요리사이다. 밑에 건요. 우리는 그녀를 훌륭한 요리사라고 부른다. 해석이 다 적혀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엔 수식어 갑시다. 자, 수식어 형광펜 꺼내시고. 수식어는요,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쌤이 저번에 이런 얘기 했죠. 머리, 몸통, 팔, 다리. 그치. 수식어는 원래는 없어도 되는 거, 옷 같은 거야. 머리카락이나. 그죠? 그래서 필수 성분 요소는 아니에요. 아닌데, 다른 문장 요소를 꾸며서 그럼 왜 있냐 얘는 색칠의 과제 문장의 뜻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문장의 뜻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말이다.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I studied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동사만 썼어요 쌤이. 이거 해석해 보세요. 나는 공부했다죠. 이번에 끝내지 않고 여기다가 hard를 붙였어요.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 주어죠. 동사였죠. 얘는 부사. 지금 머릿속에 혼란스러울 거야. 형용사였는데. 그렇지?
동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가 됩니다. 자, 헷갈릴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잘 봐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공부했던 hard는 형용사도 있고요. 부사도 있어요. 형용사는 해석 어떻게 했죠, 우리? 자, 어려운, 힘든, 뭐 단단한 이렇게 배웠죠. 부사일 때는요? 열심히 세게. 그러면 스펠링이 똑같죠.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단어 배울 때 어떻게 배우라고 했지? 단어하고 뜻만? 이거 빼고 생각해봐. 단어하고 뜻만 배울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배웠던 일형식 배웠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럼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말은 뭐라고 배웠지? 부사라고 배웠어요. 당시 동사를 꾸미는 말은 부사예요. 그럼 여기 있는 hard는 부사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면 될 거거든. 그럼 나는? 공부 열심히 했다야? 아닌데? 나는? 부사부터 먼저.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다시. 어려운 말 아니잖아.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죠. 돼요? 여기까지 적어봐. 여기가 다 적었죠? 자, 이번에 조금 더 늘려볼 거예요. 잘 봐요. 잘 봐요. 여기 보세요. I studied hard. 자, 조금 더 늘렸죠, 아까보다. 조금 늘어났죠? 주어예요. studied. 일형식 동사 그대로예요. hard는 부사였죠? 아까랑까지 똑같아, 여기까지는. 그치? 그리고 끝났어야 돼, 원래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안 끝나고 위에 뭐가 또 나왔죠? 이거 우리 배운 거 있어. 전치사로 시작했죠? 이걸 무슨 구? 전치사 구. 전치사구가 어떻게 생긴 거라고 했어요, 쌤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식어 구라고 해요. 구가 뭐라고 했어, 쌤이?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인 거라고 했죠. 이렇게 생긴 걸 전치사구라고 하기도 하고 부사구라고 하기도 해요. 수식어예요, 수식어. 쉽게 말하면. 잘 들어. 수식어구는 이게 바로 수식어구야. 얘도 수식어구, 수식어구야, 이걸. 수식어, 수식어구. 수식어나 수식어구는 없어도 문장 됐었죠. 나는 공부했어. 끝나잖아, 원래. hard를 붙이면 어떻게 됐죠? 의미가 좀 더 풍부해졌죠. 그러면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 어디서? 여기에서. 그래서 수식어구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는 역할은? 여러분 색칠한 거. 문장의 뜻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말. 즉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게 뭐야? 수식어구예요. 물론 수식어구는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도 되고 버려도 됩니다. 근데 버리고 나면 와닿지 않죠? 그치? 그래서 I studied hard in the library 하면 이제 해석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이제. 항상 주어부터 하죠. 나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뒤에서부터 합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도서관은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다가 되죠. 됐나요? 한 번 더. 나는 고세 또 틀리네. 나는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했다야? 나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해석까지 쓰세요. 자, 더거 적으셨죠? 자. 자, 그러면 수식어는 왜 쓴다? 다시 한번. 수식어는 왜 씁니까?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왜 쓰는지는 알았어요? 다시 한번.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수식어 밑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게 수식어를 쓰는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더. 왜 쓴다?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됐죠? 오케이. 그럼 수식어로는 어떻게 쓰면 되냐? 여기 색칠할 거예요. 수식어로는 형용사나 부사 등을 쓸 수 있다. 형용사나 부사 등을 쓸 수 있다. 색칠. 자, 볼게요. Sarah 주어죠. Cooks 동사예요. Well. 자, well은요. 부사입니다. Well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잘. 그럼 봐봐요. Sarah는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돼? Sarah는 요리한다지. 네. 여기서 끝나도 문장은 돼요. Sarah는 요리한다? 돼요. 근데 이걸 하면? Sarah는? 요리를? 잘한다. 잘 요리한다. 당연히 그렇지만 국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말로. Sarah는 잘 요리한다. 뭐 요리를 잘한다도 좋고요. 그쵸? 그래서 아, 동사를 꾸미는 말은 누구다? 부사구나 라고 배웠어요. 자, 이번엔 쌤이 하나 더 써봤습니다. 보세요, 잠깐. Sarah cooks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이번에 쌤이 뭘 썼어요? In the kitchen을 썼죠. 이건 아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무슨 구? 전치사구라고 밑에다 쓰세요, 여러분들이. 전치사구.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Sarah는? 주방에서 혹은 부엌에서 요리한다. 되죠? 그래서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뭐다? 수식어. 수식어는 뭐 할 수 있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한 단어니까 부사라고 하죠?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단어가 여러 개다라고 해서 부사구라고도 불러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전치사구라고 쓰셨죠? 그죠? 전치사구라고도 하고 부사구라고도 합니다. 부사구. 가로치고 부사구라고도 써주세요. 전치사구 쓰셨죠? 그 옆에다 가로치고 부사구라고도 쓰세요. 그럼 구가 뭐다? 한 번 더?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부사구예요. 근데 장소잖아요. 장소죠? 그래서 문법 공부하다 보면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장소의 부사구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녀냐 샤라는 어디에서? 부엌에서 요리한다. 되죠? 요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셨죠? 네. 오케이.